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오늘은 공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주를 풀면서 공망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망이 어디에 있느냐, 연, 월, 일, 시 어디에 있냐도 중요하고, 그 공망이 용신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흉신에 해당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공망을 우리가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암기를 60개, 60갑자를 암기해서 그걸 좀 하면 되는데 그 암기하기가 보통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공망을 쉽게 1초, 2초 만에 어떤 일주를 대든 연주를 대든 금방 공망이 무엇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에게 공망을 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 또한 처음에 이 공망을 60갑자를 암기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얘들이 하나의 그 흐름대로 타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 그로 인해서 제가 아, 이렇게 손쉽게 공망을 찾으면 되는구나 이걸 제가 터득하게 된 거고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조회수는 많지 않지만은 역학을, 명략을 공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제가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렵게 저도 고민했던 것,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것을 이제는 제가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여간 이 공망 찾기를 알려드린 게 저에게는 좋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공망은 산수, 수학 뺄셈만 이렇게 뺄셈만 하면은 금방 찾게 됩니다. 공망. 먼저 12개의 12지지를 보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자, 12지지입니다. 자, 얘 좌축을 0으로 보자. 숫자 0으로 보고 얘를 1로 보자. 1과 2. 진사를 3과 4. 5, 6, 7, 8, 9, 10. 그대로 그냥 쉽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굳이 암기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쉽게 그냥 아,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천간을 보자. 천간, 십간을 보자.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얘는 또 한번 숫자를 먹여보자. 숫자를 한번 주자. 갑은 순서 첫 시작이니까, 예, 1부터 시작했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지지에서 1월달이 언제냐? 인월입니다. 인월. 2월달은 묘월, 진월, 사, 오미, 신유, 술해. 그 다음에 자와 축이 있다. 얘는 11, 얘는 12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고유의 숫자 남바들이 이렇게 쉽게 순서대로 이렇게 순환하는 대로 이렇게 먹여져 있다. 이렇게 번호가 찍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공망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러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한번 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 빼기 2는 몇이냐? 3 빼기 3, 4 빼기 4. 쪽쪽쪽 5, 8, 9, 10. 다 이건 뭐냐? 0이다 이렇게 되겠죠. 0, 0, 0. 자, 이걸 눈여겨보시라. 0이 이루었다.
그대로 그냥 빼니까 0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얘는 뺄셈이니까 좀 쉽다. 그러면 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만약에 2 더하기 12, 덧셈에다가 뺄셈도 한번 해보자. 4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12, 2 더하기 12 빼기 4니까 이것은 10에 해당이 되네요. 10. 이건 좀 어려운 수학 문제입니다. 다시 해보자. 7 더하기 12 빼기, 만약에 여기서 9. 이렇게 하면 10이 될 것이다. 4 더하기 12 빼기 7. 이렇게 하면은 16에서 7을 빼니까 9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겠죠. 9. 자, 이건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제가 굉장히 쉽게 풀었습니다. 제가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덧셈, 뺄셈을 아주 잘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공망을 찾느냐. 이것까지는 했는데, 자, 지금부터 묘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묘수. 누구를 막론하고 일주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갑자다. 이렇게 나왔어요. 갑자. 갑자 일주다. 일주.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대각선으로 내리세요. 이 갑은 1에 해당이 됩니다. 1. 딱 하고 얘는 자니까 11에 해당이 됩니다. 11. 그럼 11. 11에서 1을 빼봐라. 그러면 10이 나옵니다. 10. 10. 갑자 일주의 공망은 뭐냐? 10이 나왔다는 거예요. 10, 10, 10. 여기 나왔네. 10, 90. 그는 술해에 해당이 됩니다. 공망이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자. 정유다. 일주가 정유다. 빨리 공망을 찾자. 얘 보니까 여기는 8에 해당이 되네. 8. 얘는 4에 해당이 되고, 8에서 4를 빼니까 4가 남나? 그러니까 공망은 뭐냐? 진사가 공망이다. 정유는 진사가 공망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또다시. 무자다. 만약에 무자. 일주가 무자다 했을 때, 무자는 얘는 11에 해당이 되고 얘는 5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11에서 5를 빼면 6이 된다. 6은 뭐냐? 공망이 5미에 해당입니다. 자,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쉽게 찾으면 돼요. 얘는 좀 이렇게 찾은데 조금 이제 고난이도 굉장히 어려운 한번 수학 문제를 풀어보자. 경인이 있다. 경인. 경인. 일주가 경인이다. 얘는 1이고 얘는 7이네. 어이구, 이거 뭐 1에서 7을 어떻게 빼? 뺄 수가 없네요. 와,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고민이 굉장히 되는 문제죠. 이럴 때는 얘한테 12를 플러스 시켜주라. 왜? 12 지지니까. 12개를 다시 얘한테 도와주고, 보태주고, 12지지를 도와주고, 여기서 7을 빼면은 6개가 나와요. 13에서 7을 빼면은 6개가 나오면 얘 또한 뭐냐? 경인도 공망이 5이다.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조금만 더해주면 된다. 여기서 나오는 상황 된다. 이12 더해서 나오는 상황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주라도 순식간에 1초 사이에 금방 나오게 됩니다. 어떤 거라도 공망을 이제는 찾다. 자, 실전으로 한번 가보자. 막 들이대놓고 공망을 한번 찾아보자. 그전에는 판때기 놓고 훔쳐보면서 컨닝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이제 보자. 그냥 즉각, 여기서 즉석에서 보자. 자, 뭐든지 보자. 경술이다. 술은 9이고 얘는 7이네요. 9 빼기 7이니까 이 2이 나옵니다. 2. 인묘공망. 그 다음에 무신이다. 7이다. 얘는 5다. 7에서 5를 빼니까 2이 나온다. 그러니까 얘도 공망. 그 다음에 뭐든지 한번 그래 해보자. 정해다. 얘는 10이고 얘는 4다. 10에서 4를 빼가 6이 나온다.
얘는 6이니까 오미공망. 그 다음에 신묘일주다. 얘는 8이고 얘는 2다. 이거 어려운 문제 나왔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12를 플러스 시키자. 그러니까 12, 14에서 8을 빼니까 6이다. 6이니까 오미공망. 이렇게 금방 줌과 동시에 1초, 2초 사이에 이제는 손쉽게 공망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주든, 어떤 연주든 주면 바로 이제는 공망을 이렇게 쉽게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망을 이렇게 찾아서 이 공망이 다시 이야기하지만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는 시원하게 해석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공망이 있긴 있는데 그 자리, 어느 자리에 있느냐. 또 그리고 그것이 흉시이냐 아니면 길시냐를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찾기만 하면, 공망 찾기만 손쉽게 찾으면 그것 또한 쉽고 또 이제는 공망에 대해서 내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손쉽게 공망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기는 이런 식으로 찾고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흉시냐, 길시냐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보시면서 상담을 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